만모스가 눈밭을 걷던 빙하기 시대의 평균 기온은 과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비하여 얼마나 낮았을까요? 빙하기의 막바지였던 11,000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빙하기 시대의 지구 온도는 현재에 비하여 단 6도밖에 낮지 않은 평균 8도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지나면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채식성의 만모스가 주로 먹던 식물이 멸종을 하면서 만모스도 사라졌다는 것이 최근의 학설입니다. 몇 도의 기온 차이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지구상의 동물이 멸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6도의 기온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대략이나마 인지하셨을 터이니 현재 우리가 잊고 지내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뉴스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뉴스들은 최근 1, 2년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보다 68%나 빠르며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역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립기상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중국의 평균 기온 상승은 전 세계와 비교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 역시 세계 평균에 비하여 빠르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의 40% 그리고 산업의 60%가 바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저지대 연안에 포진하고 있어서 현재 상승 추이를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중국 상하이 지역의 침수 정도와 최근에 다시 예측된 자료의 차이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내용은 훨씬 자극적입니다. 유럽의 온난화 속도는 다른 대륙에 비하여 두 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3년 기준이 아니라 2022년의 기온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높은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 역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비하여 빠르게 글로벌 워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극심한 가뭄, 산불,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가장 빠른 지구 온난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하여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가공할 만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북극의 평균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와 눈이 덮인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눈에 덮인 면적이 넓었을 경우는 상당 부분의 태양 에너지는 눈에 의하여 반사되어 우주로 향하게 되지만 눈이 녹아내림으로써 대지가 노출되고 그것이 태양빛을 흡수하여 극지방의 온도를 올리게 되므로 단순히 온실 효과에 의하여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빙하는 얼음이므로 바닷물의 밀도인 1.03보다 낮은 0.92이고 얼음이 녹으면 오히려 밀도가 높은 물로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약 10%가량의 빙하는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피만큼 해수면 상승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네트로 계산하면 빙하가 차지하던 전체 부피의 약 3%만의 부피 증가가 있게 됩니다. 반면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바닷물 자체의 온도 상승은 바닷물의 밀도 변화를 일으키며 온도가 상승할수록 밀도는 낮아지고 바닷물의 체적은 증가하게 되므로 이것 또한 해수면 상승을 유도하게 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 효과의 약 40%는 바로 온도 상승에 의해 바닷물의 밀도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의 증가는 맹물에 비하여 25%가량 더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지구 전체로 돌아와서 왜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각각의 사정은 좀 다르지만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과 땅의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물은 땅보다 비열이 높아서 외부 온도에 따른 기온 변화가 작은 반면 땅은 바다보다 비열이 낮아 외부 온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륙의 온도 상승 추이는 바다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빠르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탄소 중립의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도 대륙의 기온 상승은 바다의 두 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육지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 중 물의 농도는 약 7%씩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육지는 물의 증발에 의하여 메마르게 되며 대기는 상당한 양의 습기를 머금을 수 있기에 그것이 비로 변할 경우 강우량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근 거대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며 곳곳에서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지의 빠른 기온 상승은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023년 발표된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불에 의해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18억 톤에 달하며 이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350억 톤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단순히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뿐 아니라 재가 돼버린 산림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초대형 산불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진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 배출하는 양이 더 많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작물을 기르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며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8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50년경 95억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하는 개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들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실을 기반으로 조만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본다면 최근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대 산불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은 이제 뉴노마을로 자리 잡게 되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강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펼쳐질 상황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악화될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기후변화에 비례하여 더욱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설사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몇 년 전 기후변화를 사기구로 치부했던 그의 정책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게 그리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2차전지 양극재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 공정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억제하려는 움직임과 전기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에너지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고서는 전기자동차는 그리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들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20년가량의 타임 스케줄로 볼 때 방사능 문제로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태양광과 풍력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은 지구상에 공평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중동에 석유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듯이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수소나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되고 그것들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미 그런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고 바로 눈앞에 다가온 미래입니다. 일조량과 바람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량의 수소나 암모니아를 냉각한 상태로 수입하여 그것을 다시 전기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가솔린 대신 수소를 충전하여 움직이는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더 나아가서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출현이 멀지 않았습니다. 산업의 대변동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수소나 암모니아, 더 나아가서는 이산화탄소를 메탄올로 변화시킨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새로운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